네, 연결고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투자 힌트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가지 이슈도 오늘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통화정책이 점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실적 시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뭐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미국도 이제 1분기 실적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오후 새벽 1시까지는 사실상 하락이 많이 드리워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1.5%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3일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1시 이후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래도 다행히도 보합권 내지 이 상승 전환이 되면서 종료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내용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은 사실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반발 매수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결과론적인 해석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치가 물론 미국과 IEA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압력치는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통화 긴축 관련돼서는 이번 주에 사실상 속도가 너무나 빨라질 것이라는 이러한 이제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좀 좋지 못한 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 속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거고요. 다만 이제 이 통화정책 속도에 대해서 더욱더 상향이 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로 역설적이지만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즉 반등이 나올 때는 의외로 성장주에 대해서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뉴스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미국 연방의회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관련돼서 모든 에너지원 수입을 전면 금지를 시키게 되고 무역 최외국의 대우를 중지시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법률로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상원은 만장일치 통과가 됐고요. 하원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인 이 찬성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불안한 이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정책 속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준 이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3.5% 부분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금리가 0.5% 상단인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3% 가까이를 추가적으로 올해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중립 수준에 갖다 놓기 위해서 빠르게 올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통화정책 속도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이 주거 실업 보험자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천 명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16만 6천 명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1968년 이후에 5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제 달성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통화정책 속도를 더욱더 올린다 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연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화정책 속도가 조금 더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밸런스에서는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실질 금리가 머지않아 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리스크도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국채 10년물 실질 금리가 -0.2%까지 이제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리안체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부정적인 전망을 냈었는데 이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해왔던 것보다 연준이 더 빠르게 대처 대조표를 축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의사록에서 긴박감의 강도가 더 높아졌음을 이번 의사록에서 잘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 속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떠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까? 네, 반등이 나오게 될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장주 혹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빅테크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 0.18%로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 1.1%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역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제 고객 인도 대수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 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공장 개소식도 예, 추가적으로 열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지수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빠지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돌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관련돼서도 코스트코가 어제 한 4% 정도의 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베일드는 이 코스트코의 3월 동일 매장 증가율이 17.2%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트코의 주요 소비 계층이 거래 한 건당 평균 결제액도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코스트코가 역시나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일단은 아직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부분에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조금의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서 국내 종목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쪽 그리고 소비 유통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어제 이제 국내에서도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한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거는 실적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주목을 더욱더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스트팍에서는 미 연준이 1회 이상의 50BP 금리 인상하고 5월 QT 단행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을 일단은 부각받기 전까지는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움직이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조금 중소형 관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더욱더 관심을 좀 보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유통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는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BJF 리테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약 관련돼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 관련된 종목에서 제약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형제약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제약까지도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연결고리는요, 또 간밤에 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죠. 미국의 휴렛패커드가 되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대량으로 주식을 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계속적으로 요즘 이 회사들의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밸런스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달 사이에 HP의 지분을 11%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대주주의 지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로 한 5.1조 정도를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HP 관련돼서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HP가 퍼가 6.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소 가치주 선호하는 버핏 CEO의 성향에 들어맞는 종목이라는 평가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밸런스의 기술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HP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기술주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대에 속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이제 HP가 최대 규모의 주식 환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HP를 보게 되면은 요 근래 그닥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교육 덕분에 이 노트북이라든지 PC에 대한 판매 호조세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요 근래는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PC 수요가 상당 부분 줄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대량의 주식을 매집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은 워낙 좀 장기적이면서 다른 이제 투자 시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보다도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의 향후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은 뭐 국내 시장에서도 주주 친화 정책 관련돼서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워렌 버핏이 가치주를 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장보다는 가치주를 사야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주주 친화적인 내용까지 한번 체크해보자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종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대한제강하고 SK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퍼가 4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 가치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2월 달에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한 350억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매년 시가총액 1% 이상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자사주 이 매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소각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SK 그룹 자체가 점점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은 SK 주가도 더욱더 강세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강과 SK와 관련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